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이 내용 이제 마라의 성문에 대해서 나와요. 그죠? 모세가 황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 것처럼 불을 얻지 못한. 우리 아까 이게 첫째 장강했잖아. 사흘길 걸었으면은 3일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이 그곳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고, 그럼 이 물을 붓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 그죠? 그래서 산의 길을 갔다가 마라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서 마시지 못하고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닿게 됐더라.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고 난 다음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자 여기서 볼게요. 나를 보세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랬어요. 맞죠? 그럼 질병 내가 물린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뭐 열 가지 재앙이야. 열 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바깥에를 열 가지 재앙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열 가지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열 가지 재앙을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이유가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아니 질병을 하나도 안 걸리겠는데 왜 치료하는 여호와가 왜 나오냐고 그게야 치료하는 여호와지. 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치료하는 여호와를 여기다 왜 붙여놨지? 하나도 안 걸리겠는데 왜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들도 걸리면 내가 치료해줄게. 이렇게 되면 문제를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걸리는데, 왜? 그리고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두가 종류나고 이런 거류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뭔, 분명히 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집 프린트 해보시면요. 이제 먼저 거꾸로 이제 할 텐데, 거꾸로 먼저, 그것부터 먼저 할게요.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엘림이야. 엘림에 들어가. 그 지역 이름이 엘림이에요. 그죠? 광야의 한 곳이라고 오른쪽에 해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림이라는 것이, 엘림이라는 것이, 이게 알이라는 것의 복수형이 복수. 알. 맨 끝에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 있죠? 알이라고 표시한 거. 알. 그러면 아라는 예를 볼게요. 엘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 이름이지만 광야의 한 곳이지만 히브리어 글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엘림은 이것에 뭐라는 거예요? 복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차전에. 그러면 지역 이름을 이야기한다면은 지역 이름이 복수가 될 수가 없어. 아무래도 지역이 엘림이라는 이름이라 하면은, 그거를 엘림이라는 지역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른 비밀을 넣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찾아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알이야, 알. 알. 그래서 알의 복수형이다, 엘림. 이 말이에요. 알. 그러면 알의 해석이 뭐예요? 순양. 순양. 뭐, 누구를 쭉쭉하지 영사, 영.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뭐밖에 모세를 데리고 지금 모세의 노래라는 자리죠. 데리고 모세가
지금 단물로 변한 마라에서 머물되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수르 강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오늘 22절에 보면 수르 강야도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사흘길을 걸어서는 물을 얻지 못했어요. 사흘길을 걸으면 반드시 제가 아까 누가복음도 이야기했고 호세아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전히 서는 것이 뭐다? 사흘이에요. 완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또 호세아서에도 첫 번째는 상처내고 쓰러뜨리지만 치유하고 해서 3일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도 3일길을 걸었으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을 못 찾았어요. 그죠? 물을 못 찾았는데 마라에 들어갔더니 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라에 들어갔더니 물이 있었어.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쓴물이라니까. 쓴물은 있으나 마나 마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르짖을 때 25절에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르쳤다. 이제 원에는 한이라는 것이 없고 그냥 나무만 나와요. 나무만 나와요. 나무만 나오거든요. 나무를 가리키니까 그 나무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은데 나무 가지를 가리켰더니 그거를 던졌다. 이제 나무를 통째로 다 뽑았는 것 같은 나무를 가리켰더니 그 불에 던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 가지가 아니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시기를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마라의 썩은 그 것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엘림이라는 거를 무엇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으냐. 지금 여러 가지 내가 해석을 다 적어놨잖아요. 엘림의 R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좋으냐. 능하다. 용사나 용으로 해석하셔도 되고, 능하다로 해석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마라의 성물을 만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엘림에 이제 들어가서 물이 썬물이 단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그 백성을 시험하셔서 율례와 규례를 너희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겠다. 그리고 엘림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 지켜서 통과된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된다? 용사가 된단 말이에요.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능사. 그 저와 여러분도 이 나무가 우리에게 내가 먹고 마시는 물이 쓰다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쓰다고 이런 그 쓰는 원인이 있어요. 쓰는 원인이 나한테 나오거든요. 그 마시면은 우리들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도 엘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용사가, 아, 용사가 된다. 그러면은 에스겔서 17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스겔서 17장 13절.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되기 이 말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르시되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그 땅의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 되냐고 능하게, 전쟁에서 능하게 하시려고, 능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능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엘림에 능하게 하셔서, 뭐야, 우리는 어차피 뭐 하는 거야? 바깥에 사탄하고도 싸워야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나도, 나를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나를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가 안 걸린다는데 왜 치료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네? 치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통과하여서
엘기미에 데려다 놓고 너희는 전쟁에 능한 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럼 내가 엘기미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엘기미에 들어가서 능한 용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지니고 있는 무기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 능한 용사가 뭔가. 그럼 출애굽기 오늘 지금 15장 보시면은 자, 엘리메 뭐가 있어요? 물샘이었다. 첫 번째로 물샘이 열둘이 있다는 엘리메는. 자, 물샘이 열둘이 있어. 그럼 제가 해석을 저기다 싹 해놨죠? 했는데 뭐예요? 그래서 셰나임, 아세르, 아임, 마임 이렇게 돼 있어요. 응? 셰나임, 아사르, 아임, 마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물이라는 것이 마임이라는 걸 알고 있죠. 우리 했잖아요. 창세기에서 했고, 아임이라는 것이 뭐냐면 눈이에요. 눈. 우리 보는 눈, 눈이거든요. 눈인데 이거를 셈이라고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셈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물샘. 그럼 얘는 우리 아까 아스타라가 뭐였어요? 11조예요, 11조. 12시에 예수님이 난 12시에 일한다. 이렇게 할때 아스타라가 11조거든요. 11조. 샤나임. 이것도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인데, 셈이에 복수해가지고 샤나임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이 셈이라는 것이 8138의 샤나예요, 샤나. 샤나가 뭐죠? 반복하다. 옮기다, 갈아입다, 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반복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여금 변화시키기 위하여 반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물샘 열둘은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의 영적인 눈은 마임이 말씀 우리잖아요. 말씀의 영적인 눈은 뭐 하는 거다? 하나님께 뭐로 바뀌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뀌어서 나를 옮기는 거다. 그래서 물샘 열둘, 엘림에 있는 물샘 열둘은 뭘 가지고 있냐? 내가 강한 용사가 됐으면 저와 이름은 뭘 하는 거야? 엘림에 있는 열둘, 물샘 열둘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물샘 열둘을. 그 말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눈을 떴어. 내 안에 있는 뭐죠? 쓰디쓴 아까 말을 했잖아요. 먹지 못할 물이 있는 것이 변화되었어. 하나님께 뭐로 올라가고 있다? 11조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 엘림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 이야기하는 거지. 엘림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면서 뭐 교회도 예를 들어 사람의 관계도 우리가 내 방법과 내 지혜로 이거를 이런 것으로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쓴물이었던 나를 나무를 통해서 달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병을 치료가 되었다. 아까 이제 치료하는 여호와가 나왔잖아요. 이미 치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강한 용사로 엘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엘림에 들어가면은 이미 뭐 때문에 들어갔냐? 내에게는 뭐가 있어? 열둘 물샘이 있다 생긴 거라는 거예요. 열둘 물샘이 생겨서 말씀을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 눈을 이미 밝혀가지고 물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만큼 어떻게 됐어요? 11조를 내 속에 있는 육의 속성, 불의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 올라가고 있다? 바뀌면서 11조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오늘 물샘 12이라고 해요.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엘림의 물샘이 열둘이 있었던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니까 그때 시대적인 사실의 내용을 적어놓고 우리에게 지금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 영의 세계를.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치료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치료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 마라의 썰물에 그곳에 나무를 던져서 치유를 받았잖아. 받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는 뭐다? 열둘 물샘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들은 뭐할수 있다? 나의 속성을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풀어주시기만 하면은 내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사람이 물샘 열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종려나무 70주예요. 종려나무가 뭐야? 다마르야. 다마르. 이것이 뭐냐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 이름
이해할 수 없는 거 막, 그 나오잖아요. 나말. 자기 며느리 하고, 그 인장을 주고 뭘 해가 하니까 아들 쌍둥이를 베네수엘라 셀라를 놓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다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보이는 면으로 보면은 아주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다말이가 무슨 뜻이에요? 똑바로 세우다는 뜻이에요. 그걸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뭐로? 베네수엘라 셀라로 똑바로 세우는 이야기예요. 그 유다와 누구예요? 다말 며느리의 관계는. 그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틀리죠.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걸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시아버지가 며느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거기서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말. 그래서, 다말은 똑바로 세우다. 어떻게 똑바로 세우게? 우리가 어떻게 똑바로 세겠습니까? 어떻게 똑바로 세겠습니까? 70주. 70이란, 7이란 숫자 속에 들어가야 똑바로 선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게 일곱 번째 천사 나팔을 볼 때 하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것의 배수예요. 지금 70이. 응? 배수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계속 어떻게 하는 거 똑바로 서서 7이라는 숫자 속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은약 속에, 안식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오늘 들어가고, 오늘 지금 쉽게 예를 들어서 오늘이 주일이고 일곱 번째 날이라고 친다면은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에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 속에 계속해서 우리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그 배수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그게 똑바로 쓴다는 거예요. 그럼 열린 게 있는 두 가지는 뭐예요? 주와 이름을 말씀의 언약 속에서 그 맹세 속에서 계속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것도 뭐예요? 그래서 똑바로 세워진 거다. 이것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뭐죠? 물세 영적인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계속 구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11조로 올리면서 내가 변하고 있는 이 용사를 어디에 있는 용사다? 엘림에 있는 용사다. 이 말이에요. 엘림에 있는 용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러신 줄 믿습니다. 엘림에 있는 용사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22에서 이제 거꾸로 결론적으로 엘리메스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곳에다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되거든. 장막이 우리 집이에요. 장막이 집이잖아. 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집을 세우는 걸 했잖아요. 그럼 장막을 쳤다. 그러면 우리는 엘리메에다가 이 장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계속 우리는 뭘 가지고 해야 된다. 똑바로 서 이게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약의 관계를 계속 유지, 반복해서 유지하는 똑바로 서 있는 이 무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또 하나는 뭐죠? 열둘 물샘을 가지고 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무엇이,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열려져서 계속 나는 변화하면서 하나님께 11조를 올리는 하나님 원하는 형상과 모양으로 달라져 가고 있는 이걸 가진 용사가 엘림에 있는 사람이다. 그 장막을 내가 쳐야 된다.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에 보시면은, 뭐가 나와요? 사흘 길을 걸어서나 물을 얻지 못했다. 그 마라에 이런데, 그곳에서 물 있어서 마시지 못했다. 그 마라가 뭔가, 마라. 자, 다음 장에 보시면은요, 마라. 마라는 쓰다는 뜻이에요, 쓰다. 쓰다. 그래서 어디에서 마라가 해결됐어요? 나무를 던져서 해결됐잖아요. 응? 그래서 그거를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25절에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 십자가 곁에 달리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이렇게 있어요. 어머니와 이모,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어머니와 이모인데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있지 않아, 여기는. 그 우리가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인 줄 알고 있어요. 그죠? 알고 있어요. 근데 또 마리아죠.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샀는지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쓴 것이 해결되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문제,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문제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마하라가 쓰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마하라가 나와있죠? 마하라. 막달라 마리아에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 거, 그것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기본 글자로.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 되어 있잖아요. 3회. 막달라 마리아의 마리아의 이 마리아가 미리암이란 말이에요. 미리암. 히브리 글자로 미리암을 마리아라고 적어놨어요. 그게 그 모세의 누나, 어? 미리암. 저기 똑같은 글자거든요. 미리암이. 그러니까 미리암은 뭐다? 미리암은 고통, 슬픔, 반역. 이런 뜻이에요. 쓴. 그러니까 불순종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찾아봤더니 마라에서 나왔더라는 거예요. 이 마라가 격동시키다, 모발하다, 반항하다, 그 소리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자, 어머니, 또 다시 일본으로 올라가서,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야.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야. 그죠? 자, 어머니와 이모가 해놨는 글자, 오른쪽에 보시면 517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어머니와 이모가 똑같은 글자, 이모예요. 이모.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의 여동생 이모가 아니라, 그 여기서 보면 이모라 그냥 적어놨으니까 엄마의 여동생 이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 글자가 이모 이렇게 있어요. 이 그대로 그냥 어머니와 이모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내놨는데 히브리 글자가 이모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모. 그건 참 이상하죠. 어쨌든 그렇게 해놨어요. 그랬는데 이게 보면은 M이라는 글자. 이거는 이 찾아보면 M이에요. M. 그 M은 뭐예요? 사전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여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와 이모라는 이 히브리 글자가 다른 사람에게 뭘 하는 거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러니까 이미 이 마리아는 동정녀에서 뭐였어요? 예수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예수가 태어났는데 자기는 괴롭고 썼잖아요. 마라가 써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를 태어나게 하면서 이 마라가 해결된 사람이야. 무엇으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해결이 된 사람이라니까. 그죠? 은혜를 끼치는, 예수를 모았기 때문에 은혜를 끼치는 사람은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리아가 완전히 있는 거예요. 어머니와 이모,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 다른 사람이 이미 베푸는 여자로 섰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마리아 자체는 뭐다? 쓰다, 뭐에게? 밑에 격동시키다, 로바나다, 바람하다, 그 소리다. 밑에 돼 있잖아, 3번에. 마라라는 뜻을 내가 사전에 찾아놨어요. 그러면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뭐냐? 글로바의 아내. 글로바라는 뜻이 있잖아요. 말하는 거다? 글로바라는 뜻이 적어놨죠. 7034, 카라 해가지고 들어있어요. 가볍게 여기다, 옥신내다. 십자가 마라에 쓴물 3일 들어갔는데도 왜 이 물이 없고 마라에 들어갔는데 쓴물만 있었는데 나무를 던졌더니 이게 달게 되었더라. 이 말은 여러분과 제일 적용해야 된다. 나무 십자가 밑에서 이것이 해결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해결되어야 된다? 남을 업신여기고 비웃던 것이 해결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게 써요, 안 써요? 내가 높아야 되는데. 맨날 양보만이 되고, 맨날 저 사람 업신여기세요. 업신여길만 하니까 업신여기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내가 쓰다만 쓰다. 그래서 글로바의 안에 누구다? 마리아다. 십자가에 물을 던져서 쓴물이 달게 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가서 못 박아야 된다. 뭘 못 박아야 된다? 글로바를 못 박아야 된다니까. 남을 또 신여기고 비웃고 가볍게 여기는 이 문제가 십자가 사이에서 해결이 돼야 단물로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이 세 명의 마리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뭐예요? 여기 막달라라는 뜻이 뭐예요? 자라나다, 길러지다, 장성하다, 까다라고 나와있잖아요. 제가 적어놨잖아요. 까다. 1, 4, 3, 1 이래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1431번 제가 찾아놨죠? 그게 뭐죠? 까다. 자라나다, 길러지다, 장성하다. 이 사람은 뭐인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못 팔았던 창녀잖아요. 그죠? 이게 육신의 소욕이 계속 장성하고 자라났던 것이 어디서 해결되는 거다? 십자가에서 해결되니까 쓴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십자가에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이 계속 자라나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이 꼴만 돼도 다행이야. 안 그래요? 이 꼴만 돼도 다행이야. 육신의 소리가 원래는 성령의 소리 맨날 싸운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여기에 해당합니까? 이 꼴만 돼도 다행이라니까? 그럼 이쪽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더러워. 계속 이 육신의 소유가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편하면 더 편하고 싶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 교회가 40평이라면 100평 돼서 좋겠다. 선도가 20명이면 10,000명 돼서 좋겠다. 이런 걸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한 명 보내주셨던, 뭐 100명 보내주셨던 너무나 감사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서 너무나 좋겠는데 이웃집 교회는 자꾸만 붕대고 있는데 나는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에게 좀 그렇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성령의 소유, 육신의 소유, 육신의 소유, 육신의 소유. 뭐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내게 한 명 맡길 수 있는 데서 만명이라는 생각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해보니까 내가 그렇더라고. 그렇잖아요. 자꾸 상대적으로 중독되려고 하니까. 그게 우리 왜, 그게 육신의 소유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자꾸 장성하는 것이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그 육신의 소유도 막달라 마리아도 어디서 해결을 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해결을 봐야 된다니까. 이 육신의 소유이. 십자가가 온전히 내게 들어와서 정말 그분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육신의 소유가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육신의 가진 것을 위하여 몸을 파는 여자. 그죠? 그게 막달라 마리아. 근데 그 육신의 소유를 내려놓기가 성령의 소유만 따라가기에는 마라, 쓴물이에요, 쓴물. 그래서 여기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아니, 왜 이집트에, 애굽에 있는 그것이 하나도 병이 안 걸린다는데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왜 갑자기 나오느냐. 그래서 앞에 문장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봤더니, 아, 나는 삼일계를 읽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내가 새로운 집도 생각하는데, 역시 나에게는 남을 것 없이 여기는 문제와 육신의 소유에 끝까지 나를 따라가야 되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란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또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이게 나무에서 해결되는 거야. 이게 치료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 사람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엘림에 들어가서 강한 용사로 쓰임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해결돼야 돼요. 강한 용사로 쓰임받는 이 사람은 결국에는 열두 무쌤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또한 70 감담나무 70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서 나만 똑바로 서서 날마다 나는 내는 나 저와 여러분은 안식을 날마다 안식 속에서 하나님 은약 속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그 사람이 강한 용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오늘 이게 나는 이 요한복음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 히브리 글자 풀어보는데, 오, 이 말이네. 아, 이 출애굽에 나와서 왜 마라에 3일길을 그랬는데도 아직도 물 못 찾아가 마라에 들어갔는데 물이 쓰냐. 우리가 3일길 첫째나 둘째나 3일에 완전해지리라 주님이 했는데, 걸어가고 있는데도 아직 내 안에 뭐가 해결 안 됐다? 마라 썸물이 해결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 요한복음을 딱 보는데, 오, 여기 왜 세 명의 여자가 나오지? 그런데 이때 엄마에는 마리아라고 이름이 안 붙었어. 그럼 이 두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다? 이 말에서 여기다가 마리아를 안 적어놓은 거예요. 엄마 이름을. 그래,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런 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와 이모, 이모는 히브리 글자 이모라니까? 히브리 글자 이모예요. 이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선물, 남을 없인적이고 비아냥거리고 낮추는 거. 그 육신의 소유기 자꾸만 장수해가는 이걸 내려놓은 거를 쓰기는 써. 써. 응? 쓰기는 쓰지만 이것이 해결되면은 남한테 은혜를 끼치는 마리아가 되는구나. 여자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 19장, 요한복음 19장, 이제 이걸 했어요. 조금 더 한번 더 가볼게요. 25절에 그죠? 예수 십자가 있던 그 어머니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그때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 말을, 이것도 참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기 죽으면서 엄마 보고 이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뭐다? 여자라 뭐라고, 여자라. 여자라.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여자, 여자. 아, 남자는 뭐예요? 말씀의 씨를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말씀에 이제는 어머니가 무슨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여자의 자리를 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벗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나는 이제 뭐다? 나는? 뭐 나는 아들입니다. 나는 잘 세워졌기 때문에 나는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여자여, 나는 아들입니다. 나는 세워진 자입니다. 그 당신에게 그 씨를 뿌렸으니까 당신은 그 씨로 은혜를 베푸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 하지 않냐면은 이 이해가 안 된다는 여자, 아, 자기 엄마 보고 죽으면서 여자여. 자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말을 하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서 당신은 이제 여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다?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됐고, 나는 말씀으로 성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네 어머니라. 제자한테 그냥 내 엄마에게 네 엄마가 됐다.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입니다. 네 어머니라. 다시 너를 뭐한다? 양육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다시 너를 양육시키는 어머니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 말 알아들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다 모신단 말이에요. 이 보이는 육신의 집이 아니라 내 안에다가 말씀을 양육시키는 자로 그분을 받아들이. 왜? 그분은 이미 말씀 농사를 짓는 여자의 자리를 갖기 때문에 그분을 내 집 안에다가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보이는 세계를 이야기하면은 그냥 스토리 끝나요, 이게. 그잖아, 스토리. 이런 스토리, 보이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해결이 나고 치료를 받고 또 뭐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장성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치료를 받으면은 우리는 엘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엘림에 들어가서 이 두 가지 이 전쟁에서 능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게 됐어요. 열두 물샘과 감담나무 70주로 가진 자가 됐거든요. 가진 자가 되었어요. 가진 되면 이 두 개를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뭘 끼칠 수 있다?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기서 엄마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마리아가 나오지 않고 뭐라고 부르나, 여자여, 이렇게 한다. 네가 다시 말씀을 잉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여자의 자리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 보고 너희 어머니라 했더니 자기 집에다가 모시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게 모시고 들어와서 말씀의 농사를 다시 또 지어있어 다른 사람에게 뭘 쓰는 거예요?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전달할 수 있거든요. 또 전달하면은 그 사람에게 또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 비하하는 거 있는 거, 남을 낮게 보고 예수님께서 남을 나보다 더 좋게 말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것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다. 그러면 자기는 부인의 길이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좀 특징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우연히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막달라는 참례했잖아요. 몸 파는 사람. 우리가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다른 걸 일제에서 판다는 것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네?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그 마리아가 굉장히 쓰잖아요. 쓰고 십자가에서 여기서 치료하는 여호와가 왜부터나가 해결이 되잖아요. 안 그러면 출애굽기에 너는 이제 애굽에 있는 질병이 하나도 안 걸리게 이래놓고 바로 따라오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말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근데 그 앞에 선물이 마라의 선물이 해결, 나무로 해결받는다를 요한복음을 가지고 딱 이렇게 말씀을 연결했더니 그 세 명의 마리아 중에 한 사람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느냐고 두 사람의 마리아 말아서 내가 오늘 한번 찾아봤거든요. 글로벌한 뜻과 막달라는 뜻이 그럼 그것을 치료받는다. 어디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말씀의 못을 박지 않냐면 우리도 있잖아요. 내가 높은 걸 좋아하지. 남을 높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남을 높여도 속으로 뭐 내가 더 높지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존재감을 느끼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고 그래도 우리 자꾸만 내 것 가지고 뭔가 뭔가 업신적이고 변명하고 이런 것은 다 십자가로 해결돼서 내가 이제 여자가 되었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와 이모, 그, 너무 웃기는 건 나는 이모를 찾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 시부모님 글자도 왜 이모가 적혀 있을까? 그 오해하면은 엄마의 여동생이라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면 이모, 이모, 이모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여자로. 그래서 그 여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어머니가 되어서 내 집에 모시고 말씀의 양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걸 갖다 이 스토리로 적어놓은 거예요, 스토리로. 스토리 중에. 실제로 있잖아요. 여자의 모습도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도 제사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그냥 이야기로 본다면은,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믿음에 아무 영양가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오늘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겠다. 그럼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을, 자, 이제 7절을 어디다가 연결했냐. 그맨 밑에 보시면 창세기 49장 22절에다 연결해. 창세기 49장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이 나오죠, 요셉. 요셉은 뭐예요? 무성한 가지. 그리고 곧 생겼대 무성한 가지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아까 전에 우리 자음할 때 이야기했죠. 요셉. 더하는 복이에요. 더하는 복. 더하는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하는 복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열매 맺는 가지다 이 말이에요. 무성하다는 것이 열매 맺는, 즉 무성한 가지가 열매 맺는 가지인데 곧 다시 뭐다? 생겼대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됐어요. 생겼대 무성한 가지다. 아까 셈이 뭐랬어요? 우리 열두 아까 이제 물샘이 나왔잖아요. 그죠? 나왔죠? 그 샘이라는 것이 뭐였어요? 아인이래서 눈이에요, 눈이다 말이에요. 그 더하는 복을 가진 사람은 무성한 가지다. 이 가지가 뭐, 무성한 가지가 뭐냐면, 뱀이, 뱀. 뱀이라니까 아들. 밑에 나와있죠? 가지 1, 1, 2번에 뱀. 페라트. 페라트가 이게 무성한 뜻이에요. 페라트가 무성하다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맺다, 결실한다는 뜻이고,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걸 이야기해요. 결실을 맺는 가지다, 이 말이에요. 뱀 아들이다, 이 말이죠. 그 무성한 가지는 영적인, 자, 더하는 복은, 요셉의 무성한 가지, 곧그 생겼대 무성한 가지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오늘 이 열두 국교 뭐죠? 엘림에 있는 물샘 열둘은 또한 또 엘림에 있는 종려나무 70주는 이거를 통하여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성한 가지로 요셉처럼 더하는 복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더하는 복으로 나아가려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는 뭐다? 뱀. 가지가 뱀이 뱀 아들이다 말이에요. 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뭐예요? 아들이에요. 말씀을 가진 자, 세워진 자, 아들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말씀을 가진 자로 세워진 것이 누구다? 요셉이다 말이에요. 요셉인데 그 요셉은 어디에 있었더라? 샘곁에 있었단 말이에요. 샘이 뭐랬어요? 아까 전에? 눈이라서 눈. 그죠? 영적인 말씀의 영적인 눈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진 자, 그 사람은 반드시 뭘 맺을 수 있다? 결실할 수 있는 아들로 세워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는 그 뒤에 한글로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가지를 세우시고 그래서 내가 그 무성한 가지는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 가지가 뭐였더라? 담을 넘어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지한테 똑같은 자 앞에 생겼던 무성한 가지는 아들이며 뒤에 나오는 그 가지는 이게 뭐야 됐어요? 바노트라 해가지고 바트 딸이에요. 딸. 앞에 있는 가지는 아들이고 뒤에 있는 가지는 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더하는 복은 열매를 영적인 말씀을 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녀가 됐고 그
그 자리는 담이 뭐예요? 담이 수로예요. 수로. 수로가 벽 둘러싸다거든요. 그래 넘었다가 집어던지다 행진하다 걷다 이런 말이에요. 자로 나와 있잖아요. 68, 6805 자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 요셉의 구하는 복까지 우리가 가려면 샘 곁에 샘 곁에 아까 전에 우리가 열두 샘이 있었댔잖아요. 엘림에 그샘 곁에 내가 영적인 눈으로 이 말씀을 보았더니 오 이것은 뭐야 마라의 선물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해결되는 거구나 이래서 여호와께서 치료를 하시는 거구나 이러면서 더하는 복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내가 덧립는단 말이에요. 덧립하면 저희들은 말씀으로 세워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뭘할수 있다? 딸이잖아요. 자녀. 아들과 딸이 되었으면 자녀의 특권은 뭘 통과할 수 있다? 수로. 벽을 통과, 문제를 통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통과. 그러면은 맨날 하나님의 자녀 됐다.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은 잘하고 작정기도 잘하면서 문제 딱딱 치면은 거기서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으면은 그 가지는 아들이 되었으면 딸이 되어서 농사를 잘 지어서 반드시 뭘 한다? 이 문제 벽을 둘러싸고 있는 이 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창세기 49장 22절에. 그래서 엘리베 무성한 가지 12이 물 있잖아요. 샘물. 이거 되면은 이 물을 가졌기 때문에 이물 곁에는 뭐로 우리가 세울 수 있다? 그곳에 아까 전에 장막을 쳤더라 했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요셉과 같이 무성한 열매를 맺는 아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지고 나면 또 딸이 되는 거야. 그 가지가 아들이 말씀이 와야 내 안에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는 딸이다. 우리나라 말은 가지 똑같아. 근데 이게 원래 보니까 하나는 뱀 아들과 하나는 밭 딸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들어와서 내 안에서 딸 농사를 잘 지으면서 뭘 한다? 문제를 통과하는 것을 이것은 담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담을 넘었다. 그러니까 아 열매가 많아 가지가 열매가 있잖아요. 감나무가 우리 건데 저쪽 집에 담을 훌쩍 넘어가지 열매가 넘어가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아내 문제를 나의 문제를 아까 엘림에 있는 열두 이 샘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또뭘 가졌어요? 감람나무 70주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자녀 아들과 딸이 되었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통과할 수 있다. 문제를 통과할 수 있다. 담을 넘을 수 있다. 그래서 행진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오늘 여기 내가 적용을 해서 엘림에 있는 자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뭘 치료했나? 글로바의 아내와 또 뭐죠? 막달라 마리아 아내와 이 치료를 하면은 우리는 엘림에 들어가고 엘림에 들어간 사람은 강한 용사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고 이두 가지를 가진 사람을 창세기 49장을 적용하여서 뭘 통과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어떤 문제도 통과 하나님 시키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치료가 돼야 돼.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았더라. 치료하는 내 속에 치료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십자가상에 있는 세 명의 여자를 통해서 해답을 주고 있더라는 거죠. 잘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너무 이게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그 말씀을 했어요. 내 나름대로 쉽게 설명했으니까 이제 이해하고 깨달은 거 여러분 혹시 여기 있으니까 이거 내가 이제 그냥 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이게 없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저녁까지 밤에 잠을 안 자고 눈을 부하는 것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분들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또 묵상하게 하옵시고 더 성숙되고 더 아름다운 예배를 맺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사랑교회에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참새가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로 엘림에 있어서 치료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